네 여러분 우리 박수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둘 셋 박!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와 저희가 오늘 생방송으로 이렇게 음악 조심 네. 함께 또 게릴라 생방송 한번 진행을 해봤잖아요. 예. 벌써 3부입니다. 벌써 네. 3부.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희가 지금 막 사전 녹화 그쵸. 두 곡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그쵸. 지금 다들 약간 좀 땀에 좀 젖어있는 네. 상태인데 네. 한번 이렇게 오늘 이렇게 3부까지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또 뭔가 이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아하. 생방송 측에서 미리 먼저 사전에 질문들을 많이 받아주고 아이고 저희가 질문들을 많이 해서 댓글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자 우선 서모훈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 앨범 작업 중 가장 불타올랐던 순간 언제인가요? 불타올랐던 순간 작업 중이야? 가장 불타올랐던 순간 언제? 저는 뭐 에필로그 영포에버 작업 때. 네, 진짜 불타올랐죠. 네, 정말 곡 자체가 레몬스터 곡이기도 하고 또 곡 자체가 뭐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선을 뭔가 터트려야 되는 그런 곡이라서 아 제가 아직 그런 점이 미숙했나 봐요. 좀 작업할 때 많이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번을 네. 거의 쓰고 반복하고 지우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진짜 힘들었죠. 네. 죽을 뻔했어요. 우리 파이어 다 같이 녹음할 때 다 같이 녹음하는 거 있었잖아요. 떼창. 형 목소리 제일 컸던 거. 소위 말해서 떼창이라고 하죠. 네. 제가 빠지니 목소리 많이 줄더라고 계시거든요. 파이어. 한번 해볼까요? 같이 둘 셋. 네. 파이어. 파이어. 네, 뭐 이런 걸 다 같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박효진님이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다들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누가 사투리를 가장 많이 고쳤나요? 역시 윤경이죠. 슈가형이죠, 슈가형. 저는 뭐 거의 이제 서울 사람. 아, 그런가요? 이제 대구 사투리 쓰라고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네, 원래는 그 불타오른의 그 나레이션이 좀 더 사투리 억양이 강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저랑 이렇게 막내라인 세 명이 자꾸 사투리 쓰니까 이 형도 자꾸 무슨 소리예요? 소식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네, 피곤한 거야. 피곤한 거. 다시 해봐요. 무슨 소리예요? 와, 진짜 잘하셨네요. 진짜 잘하셨네요. 좋습니다. 각자 사투리로 팬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줄 수 있을까요? 몇 명만? 잘한대. 고마워요. 아주 잘한다잉. 아 이제 약간 전라도 사투리가 어색합니다. 야 너도 사투리 쓰는구나. 사투리가 어색해요. 아 정말 호비랑 슈가 형은 정말 사투리가 어색 이제 사투리가 어색한 사람들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 산 지 거의 7년이죠 7년. 혹시 또 뭐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이 올라오는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오 그렇습니다. 실시간이잖아요. 라이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혹시 또 질문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질문해 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빠들 사랑해요. 태형이 자세 자세가 어떻길래? 자세 좀 똑바로 해봐요. 아, 사랑해요. 미씨에 사랑한데 여러 가지가 올라 호비 되게 어색하대요 지금. 아 진짜요? 사투리 되게 어색하대요. 댓글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 몇 개 읽어주세요. 혹시 이름이랑 같이 불러주면서 윤경 오빠 애교. 네. 윤기 오빠 애교. 윤기 오빠 애교. 질문을 하세요. 질문. 애교가 뭐? 아 윤기 오빠 애교 올라오네.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애교. 애교 한번 봐요. 아 슈퍼 아이돌. 아 정말. 역시 슈퍼 아이돌이야. 슈퍼 아이돌. 흥탄 꾸미 씨가 염색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네. 뭐 그렇죠. 그냥 뭐 제 머리 색깔이랑 앨범 뭐. 커버 색깔이랑 같은 거 아니냐고 전화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뭐 이런 색 하려고 했다 실패해서 이런 색 되기도 하고요 저런 색 하려고 하다 실패해서 이런 색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큰 의미 부여를 하지 마세요 예. 지금 댓글이 지나가서 그러는데 안무가 아직도 어이없냐고 물어보십니다 안무가 우리 지민 씨가 콘서트에서 불타오른 애 끝난 순간 딱 말했잖아요. 그죠. 아 정말 어이없네요 이러면서. 전 전혀 힘들고 지치고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냥 어이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안무가 그쵸. 좀 역대급이죠, 네. 네. 아 이게 체력적으로 네. 이게 출 때마다 아파요 이게. 네. 숨이 아파요 이게. 아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숨이야. 자 이다곤 씨가 또 질문해 주셨는데 이번 불타오르네 무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뭐예요? 항상 불타오르네 무대하면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 이게 뭐 특정이 뭐 꽂힐 때야 아 사실 그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불타오르는 애를 하면 우리가 적당히 이제 어느 부분에서 힘 좀 빼주고 이 부분에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이제 다른 곡 들어오는 게 있어 팬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그게 안 돼요 저랑 처음에 일어나는 것부터 좀 힘들어요 슈가가 불타오르는 애 시작할 때부터 힘들어요 네. 아, 힘듭니다 아 역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마지막 떼군 거 아닐까요? 역시 그죠 네. 그 브릿지 들어가는 네. 그 부분 미쳐버려다 그때가 정말 네. 여러 가지 해리죠.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 이쯤이면 좀 약간 그렇게 빡센 안무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필요 있습니다. 아, 네. 방탄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약간 풀 수도 있는데 하는데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터트려버리는. 저희 처음부터 끝까지 강강강이에요. 강강강강. 그래서 많은 팬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임지민 씨가 또 이번 뮤비 찍으면서 엔진 가장 많이 낸 오빠 누구예요? 지민아! 당연히 지민이 아니겠니, 지민아. 뒤에 엔진 많이 냈어? 네? 아, 그때 그거. 엔진. 그 라이터 가지고 있다가 아오 하는 거 있잖아요. 아, 너 그거 봤어? 어, 형 한 거 봤어. 아, 정말? 아, 그거 혼자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많이 엔진을 냈습니다. 뒤에 지민 씨가 유독 인기가 많은데 지민 씨 샤샤샤 해달랍니다. 지민 씨 샤샤샤. 친구를 만난 우리 샤샤샤. 오마이갓. 난 안 봤어요. 난 여기 봤어요. 난 여기 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네. 홉팀장님 누가 제일 많이 춤 는 거 같냐고 성현정 씨가 질문했어요. 아 누가 같냐고요? 누가 춤 제일 많이 는 거 같아요. 기대되는데? 저는 랩몬스터요. 아 진짜? 네. 어 진짜 누구한테? 진영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아니요. 제 표정 굉장히 좋아요. 아, 진영 지금 질투하고 있습니다. 아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저 친구의 춤을 네. 봤었잖아요. 아, 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춤을 춘 지 7년이 됐습니다. 네, 7년이 됐어요. 저 친구가.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어야 나도 5년 됐어. 와야 와. 진짜 오래 췄다. 사실 거의 웬만한 어떤 네, 어린 네. 댄서들보다 우리가 오래 춘 거 같아요. 지금 우리랑 네. 같이 추는 댄서들보다 오래 췄다고 우리가. 어? 네. 여기 질문 보면 네. 남준이 오빠 샤샤샤 해줘요 아 우리 이거 샤샤샤를 다 같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샤샤샤요? 네 여긴 남준이 형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아니 뭐 저희 노래도 아닌데 왜 항상 그래, 저희가 그러니까 나중에 해달라요? 아까 지민이가 했으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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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하세요 네 전 풀하니까요 어... 네. 누가 제일 춤 못 춰요? 호팀장님 왜? 아 오빠 아 우리 팬이 안 오신가 본데 어 사실 아 저희 못 추는 멤버 없어요. 네. 네. 저희는 진짜 노력형입니다. 네, 노력파예요. 네. 한 명이라도 없으면 네. 저희 팀 안무가 네. 살아나질 않기 때문에. 카메라 좀 비추지 말아 주세요. 그런 질문. 카메라 저로 네. 카메라 저 질문을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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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질문은 별로 안 올라오네요. 지민 씨한테 라이트 진짜 만진 거예요? 라고 올라왔는데 진짜 아. 이게 라이트 직접 만졌어요, 불을? 네, 진짜 만졌어요. 진짜 안 뜨거웠어요? 그래서 아우 했잖아요. 아우 했잖아요. 그렇게 뜨겁다고 아우 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잠깐 넣었다 빼는 거야. 아, 뜨겁진 않았습니다. 네, 안무 영상 멋있다고 하시네요. 어제 공개된 그쵸, 어제 공개됐죠. 안무 영상이. 네. 그렇지. 안무 영상 어땠어요? 여러분. 좋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올라오겠지? 지금 여기 어플에서 지금 생방송 시청자가 너무 아. 많습니다라고 뜨네요. 너무 많아도 경고가 뜨나요? 네, 지금. 네, 다들 한 번씩 밑에 빨리 꺼야잖아요. 팬분들이 원하시는 게 하나 있네요. 네. 뭐가 네. 있어요? 다들 한 번씩 용서해 줄게라고 한 번씩 말하시던데요? 네, 아. 무슨 소리죠? 해달라고 한다고요? 용서해 줄게라고 한 번씩 해달라고. 주씨,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용서해 줄게라고 하던데요. 용서해 줄게라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부터 용서해 줄게라고 하면 좋아요. 해볼까요? 용서해 줄게. 어. 용서해 줄게. 충전해.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인경딸이 어떻게 용서해 줄게. 용서. 아 진짜 예 오리지널 역시 한국에서 만든거잖아요 역시인데요? 역시 그래도 원조는 원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저희도 생방을 좀 준비하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네 정우씨 한번 뽑아주세요 아 마무리할게요 아 뽑은 거 없고요 아, 네, 여기 네. 써있어요 네 아, 김누리님이 보내주신 SNS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네 빌보드 200 메인 차트 오 방탄소년단 앨범 두 개가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K-POP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합니다 와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오!
그러니까 대박! 역사상 두 번째? 네, K-POP 역사상 두 번째로 메인 차트에 두 번 연속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얼떨떨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진짜 얼떨떨해요. 네. 저희가 참 뭐랄까 꿈에만 그리는 그런 빌보드라는 그렇죠. 사실 꿈에도 그리기 힘든 약간 원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네, 그렇게 그래.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참 저희 두 앨범이 들어갔으니까 다음에 세 개 네. 100위권 하나도 들어가고 열심히 해보고 싶네요. 지금 107위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에 또 100위권 안으로 들어가고 아, 좀 욕심 내봐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욕심 내보죠.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예능연구소와 함께 게릴라 생방송 생중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2부, 1부에서 저희 뭐 이어서 하는 현장이나 혹은 이제 무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본방송은 음악 중심, MBC 음악 중심 곧 시작하니까 꼭 본방에서 꼭 저희의 무대들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셔서 지금 이 창에 경고가 뜰 정도로 네. 시청자가 너무 많다고 뜰 정도인데 네. 좀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곧 추음악 중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방탄 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 본방 사진 주세요! 하트, 하트. 안녕, 안녕. 본방 사진 주세요. 뭐 하트, 눈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녕, 안녕. 가루, 가루. 안녕, 안녕. 하트. 끝났죠. 거의 3천명. 끝낼게요. 미안, 스트레이크 한 번만, 한 장만. 네. 정말, 경쾌하게. 경쾌하게. 하나, 둘, 셋. 아따, 잘 친다. 꺾었다. 꺼졌다. 얘들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너무. 나가봐. 빼자. 좀 괜찮아요. 괜찮아. 매니저님.